9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던 수상한 남성을 한 시민이 끈질긴 추격 끝에 막았는데요. 이 시민을 직접 만나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물으니 저도 부모라서요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김초롱 기자입니다.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남성과 여자아이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40대 남성, 이모 씨입니다. 당시 공원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던 이 씨는 술을 마시던 남성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.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물었는데 아이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. 잠시 머뭇거리더라고요. 그러면서 삼촌이라, 친삼촌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남자가 옆에서 자기의 친삼촌 맞다고 그리고 인형 주러 간다고. 하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고 뒤쫓아가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던 남성을 막아섰습니다. 집으로 들어가라 하길래 제가 이제 올라갔어요. 현관 앞에까지 이제 들어갔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금 전화를 하냐고, 어린애 데리고 뭔 짓을 하려고 데리고 왔냐. 이 남성이 격렬히 저항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들 키우고 하니까 부모로서 이제 그냥 따라가서 그랬던 거고. 9살 여자아이는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고 아이의 부모는 이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.